오늘 캠핑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날씨가 참 좋다가 며칠간 좋다가 비가 갑자기 오는데 그래도 더운 것보다 나으니까 침낭이랑 아이스박스 그리고 먹을 것들하고 캠핑 의자까지. 근데 이 짐들 중에 텐트가 없습니다. 텐트가 필요 없는 곳으로. 오늘 가는 곳은 오레곤의 캐논비치 쪽이고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텐트가 아니라 뭐 건물 같은 게 있어요. 캠핑 가는 길에 들린 85도씨 베이커리 카페 터킬라에 위치한 빵집입니다. 터킬라는 시애틀 타쿠마 공항이 위치한 동네로 이 85도씨 빵집이 공항 바로 근처 사우스센터몰 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 시애틀 근처에 관광 오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공항 근처에 있는 이 카페를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85도씨 빵집은 원래 대만에서 시작한 빵집으로 알고 있는데 대만이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디저트 음식들이 아주 맛있는데 이 85도씨 카페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들 중에 하나입니다. 맛있는 빵과 케이크들이 아주 예쁘게 진열되어 있고요. 높은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꽤 저렴한 편이어서 이곳에 오면 한 번에 빵을 많이 사게 된답니다. 이건 85도씨 카페 대표적인 커피 메뉴 아이스 시솔트 커피입니다. 아래쪽엔 진한 커피가 있고 위쪽에 크림과 여러 부수적인 재료가 올라가 있네요. 제가 처음에는 여기다 그대로 빨대 꽂고 마셨는데 그런 맛이 없고요. 위에 비닐이 잘 씌워져 있으니까 빨대를 꽂기 전에 이렇게 마구마구 흔들어서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빨대를 꽂고 쭉 들이키면 되는 거죠. 자, 3시간 정도 차로 달려서 온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캐논 비치입니다. 그 큰 바위섬이 우리나라의 독도같이 우뚝 서 있죠. 근데 독도와 다른 점은 해변 바로 가까이에 저 바위섬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해수면이 많이 내려가는 썰물일 때에는 바닷물이 멀리까지 빠져서 저 바위섬까지 걸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곳 캐논비치에 와서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 했었는데 그날은 바다 안개가 자욱해서 잘 안 보였었죠. 이날도 맑은 날은 아니었고 비가 부슬부슬 오기도 했지만 안개가 하나도 없어서 화면의 경치가 어느 정도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카메라 앵글에 다 담기질 않네요. 이곳은 제가 캠핑을 할 장소 포트 스티븐스입니다. 캐논비치와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저 둥근 천막 같은 것이 바로 열트라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럭셔리한 버전의 글램핑은 아니지만 침대도 있고 전기도 물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독특하고 편리한 시설이라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누군가가 취소해준 바람에 일주일 전에 급히 예약해서 바로 올 수 있었네요.
저녁때가 다 되어서 준비해온 삼겹살을 구워 먹겠습니다. 역시 캠핑에는 삼겹살이죠. 비가 오는 날이라 불을 피우지 못한 게 아쉽지만 잠시 비가 그친 틈을 타서 밖에서 프라이팬에 구워 먹어도 꿀맛이네요. 여기 콜롬비아 리버, 콜롬비아 강 쪽에 왔는데 주차장을 이렇게 넓게 차가 차도 거의 없는데 주차장을 저렇게 넓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지금 나옵니다.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 있죠. 이 장관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주차장을 저렇게 넓게 만들어놨네요. 포트 스티븐스는 1800년대 미군이 지은 적들이 배를 타고 습격했을 때 방어하는 용도의 요새입니다. 콜롬비아 강의 하류와 태평양이 만나는 곳이며 미 대륙에서 볼록하게 튀어나온 반도로서 지리적으로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망이 아주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의 현대 전투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군사시설로 쓰지 않은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대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네요. 가다가 엘크 사슴 큰 사슴 떼를 쉬고 있는 엘크를 만나서 보시죠.
이번 캠핑은 평화롭고 여유있게 즐긴 캠핑이었습니다. 비록 날씨는 그리 좋지 않았지만 비오는 날 나름대로의 운치가 살아있는 캠핑이 되었네요. 이번 영상에 나온 모든 장소들은 제가 정말로 만족스러웠던 곳들입니다. 유명한 85도씨 카페와 윈도우 배경화면에도 종종 등장하는 캐논 비치는 물론이고요. 포트 스티븐스 이곳은 정말 숨은 명소였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어디가 좋은지 어떤지 잘 나오질 않고 포트 스티븐스 사진만 몇 장 나오는 게 전부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숨겨진 명소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캠핑장도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미국 오레곤주까지 캠핑 여행을 오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엄지손가락 버튼과 빨간색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